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이민 생활을 한 지 38년째입니다. 되게 오래되었죠. 한국에서 초등교육만 받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민을 가가지고 브라질을 거쳐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1.5세이고 이민생활 뭐 거의 40년인데 제게 그 사역 대상자들은 1세 분들이에요. 역시 우리 교회에 1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2세들도 있지만은 저는 한국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더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고급 한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말을 잘하려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게 한자를 좀 알아야 되더라고요. 예, 한자도 알고 사자성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1.5세로서 한계를 느끼고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 왜 웃으세요? 다 아는 건가요? 예? 진퇴양난 예. 다 아시는 거군요. 사면초가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예, 길이다 막혔다는 것이지요. 갈 길이 없다는 것이고 진퇴양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이 고등부 티네저 사역이었는데 한 번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찰 집사님 그 사택이 기도원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을 넘어서 이제 사찰 집사님 그 사택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어두운 밤에 한 20-30m 앞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개가. 와, 근데 이렇게 보통 개가 아니에요. 기도원을 지키는 개. 제가 사실 개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조그만 애완용도 되게 무서워하는데 개가 나를 보고 내가 개를 봤어요. 그 순간 개가 나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것이야말로 정말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정문을 향해 죽도록 뛰어서 정문 벽에 매달렸더니 개가 제 다리 밑에까지 온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이 본문인데 사실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은 전체가 본문인데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예, 사면초가 진퇴양난 위기의 상황.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는 모세가 길을 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이 목적지잖아요. 가나안이. 근데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또 쉽게 갈 수 있는 북쪽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들을 인도하셨냐면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한번 9절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곧 바알수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곳에서 나오는 그 지명들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 앞
바닷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홍해 앞이라는 것은요, 데드엔드, 막다른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물이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하셨어요. 1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바로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도록 군대를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죠.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초이스,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만 가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지요. 바로가 군대를 보낸 이유를 말해주죠.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4장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로 인해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애굽의 열 재앙, 그렇죠? 마지막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사람들이었죠. 애굽이 어떤 곳이죠? 다신을 섬기는 나라죠, 곳이죠.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죠.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라졌던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저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14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역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지 모르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믿음의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은 저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경험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저들을 홍해 앞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편안한, 더 안락한 삶, 그 삶의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저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고, 홍해 앞에서의 이 위기가 그 믿음의 연단의 첫 번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헛된 신을 섬기던 우리를 참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 펄슨이죠.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까? 역시 주님 믿으면 그런 은혜와 축복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지난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간증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은 어떤 종류의 간증입니까? 제가 저의 신앙의 간증,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 작고 큰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정말 사면초가 길이 막혔을 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민생활 하면서 또 힘든 유학생활 하면서 참 궁핍했을 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내가 목회하면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잡아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붙잡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고난을, 위기를 좋아합니다 하는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팍팍 주시도록.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정말 그 위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는 무엇이고 여러분 뒤를 쫓고 있는 애굽 군대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에워싸 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사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셋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다가섰을 때에 홍해가 쩍 하고 갈라졌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홍해는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장면을 연상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지금 홍해 갈라지는 얘기했는데 딱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았던 거? 예, 어디서 본 거예요? 영화, 그렇죠?
그 클래식 무비 쉽게, 또는 뭐 아이들이 본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런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네, 뭐 영화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그게 우리 이미지, 저도 그래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면 그 장면부터 생각이 나요. 모세가 반석에 서서 홍해를 향해 손을 딱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지는 것. 역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해가 그렇게 자동문처럼 쩍 하고 갈라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내 앞에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근데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지워버리십시오. 딜리트. 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1절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홍해가 즉각 갈라졌더라. 어디 써 있나요? 그런 말 없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위해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쫙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이라 그러면요, 몇 시간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은 오후 6시 시작이거든요. 예, 메이비 어쩌면 8시간, 10시간 동안 홍해가 갈라진 것이에요. 다시 말해, 홍해는 조금 조금씩 갈라진 겁니다.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갈라졌어요. 자, 홍해가 조금 조금씩 갈라졌다면 그럼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조금 조금씩 갈라졌다면 어디서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무엇이? 큰 동풍이. 여러분, 동풍이 뭐예요? 동력 동자, 바람 풍자.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스트 윈,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밤새도록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홍해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홍해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서 있으면 저쪽이 이스트고 여기가 웨스트예요. 여기가 동이고 섭니다. 큰 동풍이라 그러면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느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밤새도록 볼 수 없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새도록 그대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것이죠. 쩍 하고 갈라졌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홍해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반대편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미라클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렇다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홍해가 갈라져?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 밤새도록 조금 조금씩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앞에서의 기다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더 편안한 삶을 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더 편안한 환경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연단이었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서 저들을 기다린 가운데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다림이 믿음의 연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25년 동안 왜 그렇게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 다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긴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빨리 갈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아,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기대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아니, 홍해를 순식간에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in my case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다리게 하세요. 때로는 매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림이 믿음의 연단이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요?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난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 강인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죠. 사실 그게 힘들죠. 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우리는 코리안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현지인들이 아는 한국 단어가 있죠. 한국말 뭘까요? 빨리. 제가 살던 브라질은 브라질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완전 반대예요. 예,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 우리는 식당 가가지고 오더를 하고 5분도 안 지나서 왜 안 나오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이 인스턴트 라면을 제일 잘 만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인내를 가르쳐 주옵소서. 빨리 가르쳐 주옵소서. 인내를 가르쳐 주옵소서. 속히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질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여러분 기다리되, 중요한 것, 기다리되, 홍해 앞에서 기다리되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 떨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동풍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변화가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He is working right now.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서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흥얼거리는, 예, 하루에도 뭐 몇십 번씩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해도 되겠나요? 제가 사실 설교만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혼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건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혹시 아세요, 이 찬양? 아시는 분도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의 그 고백으로 한번 이 찬양 불러보면 어떨까요? 네,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저 혼자 부르나요? 네. 찬양팀. 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 잘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이 있습니다. 2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눈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더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 아름다운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기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으세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초가 진퇴양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기다림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그냥 홍해를 순식간에 갈라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에 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홍해 앞에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홍해 앞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홍해 앞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참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과 같은 광야 같은 상황을 또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홍해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에게 성도님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